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아, 오늘 패치가 있었죠. 패치가 있어가지고, 저거, 퀘스트가 바뀌었습니다. 퀘스트가 어려워지고 보상도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몬스터 처치도 3,000, 씀씀이도 막 가격 강화도 뭐 분해도 많아졌습니다. 뭐 30개, 뭐 포션도 50병이 아니라 이제 100병을 마셔라. 근데 보상 10개잖아요, 이거. 50개일 때도 10개 아니었어요? 예, 똑같구만. 위에 것도, 위에 것좀뭐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뭐, 이거 이제 좀 힘들어졌습니다. 보상도 한때 좋았는데, 보상도 다 낮아져 버렸고요. 아, 아쉽게 됐습니다. 이거 각성 주문서 있어갖고 신났었는데. 예, 각성 강화 주문서가 있어 신났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래도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네, 사용해야 될것 같고 세뱃돈 봉투 이거 보면은 두툼한 세뱃돈 봉투 제작 재료로 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열린 던전에서 세뱃돈 대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세뱃돈 봉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세뱃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투에다가 내가 돈을 집어넣어서 여기 어디야 이 게임 회사에다가 킹덤 게임 회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세뱃돈을 만들어서 유저가 주는 거죠.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뱃돈을 봉투에 담아서 주면은 여기서 보상으로 선물을 준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세뱃돈은 이제 야 이제 명절이니까 세뱃돈 줄게 이게 아니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작이 들어가서 이벤트에 가서 보면 세뱃돈 대작전에 가서 이걸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세뱃돈 봉투에다가 500만 원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예 제작을 해서 제작이 이제 주는 거죠. 네 킹덤한테 줬습니다. 킹덤한테 줬더니 킹덤이 그래 고맙다 하고 신장석 상자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아, 내가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세뱃돈을 이거 세뱃돈 복주머니 여기는 요거는 뭐 돈이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봉투가 아니라 복주머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는 봉투에다 500만원씩 담아줘야 됩니다. 500만원. 그러니까 킹덤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저들한테 봉투 구해서 우리한테 500만원만 담아줘. 그럼 선물 줄게.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하는데 돈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는 그냥 신경도 안 썼는데 아까 전에 이거 카드 제작할 때 있잖아요. 카드 제작하는데 갑자기 돈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아 여기서 필드에서 세뱃돈 봉투를 주고 내가 돈을 담아서 킹덤한테 줘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근데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걸로 또막 죽자고 달려들지 마세요. 꼭 이런 가면은 막그 뭐지 목숨 걸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런 농담 같은 거할때좀 겁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막와 득달같이 달라드는데 아우 무섭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아 예. 자 오늘 영상을 켠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계속 키우고 있는데 순위는 계속 밀려납니다. 네 순위가 계속 밀려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랭킹에 가서 보면은 리퍼 쪽에 가서 보면 8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우 이게 다들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순위가 처음에 올리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킹덤 같은 경우는 사실 순위가 크게 차이가 있나요? 장비빨이지 않나요? 장비랑 이거 도감 작업 뭐 이런 걸로 되지 않나요? 88이나 89나 90이나 같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투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결국 장비로 해서 전투력이 얼마나 높으냐의 차이로 저는, 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에 목숨을 거는 거는 뭐 리니지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뭐, 리니지처럼, 그, 레벨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예. 변신카드. 오, 많이 주네. 네, 요거. 역시 카드는 듬뿍듬뿍 줍니다. 아, 그래가지고 미션 자체, 참 아까 얘기하다 말했는데, 미션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요. 아,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 있죠. 이게, 딴 서버에도 미션을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실 이제 퀘스트 쪽을 자세히 보면은,
카드 매력적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거 스킬북 조각수 500개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큽니다. 경험치 물약, 대형 포지, 상급 경험치 물약도 크고. 그리고 이거 잠재된 가루. 돈 먹는 기계죠. 예, 이돈 먹는 기계 요것도. 아, 오늘 잠재된 가루 돌리다가 돈다 날린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에 저 7천만 원밖에 없죠. 와, 이거 잠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잠재 능력치가 아니라, 잠재 능력치 올리는 엘릭서 만드는 거. 이거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고수분들은 뭐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저래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하는데 5천만 원들합니다. 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네, 저런 부분은 네, 조금 돈이 많을 때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해서 제 판매 청산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산 내역이 금서 소 버닝 솔, 아, 예, 요거 459원에 팔렸네요. 이게 500원까지 올랐네. 아, 이거 조금만 기다릴 걸. 아, 이게 청산 내역에 보면 450, 46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했는데 500원, 499원짜리도 팔리고 했네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제가 250원 주고 사가지고 459원에 팔았습니다. 왜냐면 스킬북을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으면 수량이 적은 것들 있잖아요. 수량이 좀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훈련도감, 신성한 보호 이런 거는 375, 400이잖아요. 이게 이제 200원에도 팔리고 하는데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375에 당연히 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앱솔루트 500다이아. 이거 아니면은 살 사람이 없긴 해요. 지금 3시간 남았는데 안 팔린 거 보니까 되게 안 팔리긴 해도 이거 필요하신 분은 500다이아 주고 사기 때문에 이거 사가지고 700이나 800다이아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앱솔루트 이게 500다이아짜리가 원래 얼마까지? 538다이아? 600대에 올려도 팔립니다, 저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잘 팔죠. 이런 것들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막 1000다이아씩 아바타 하나 1000다이아씩 판매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길로틴은 3000다이아. 그냥 살라면 살아. 예, 살라면 살아. 하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돈 있으신 분은 3000다이아면 얼마입니까? 3000다이아면 와 비싸다. 현금 6만 원, 7만 원, 현금 7만 원 되나요? 현금 7만 원 정도. 그래, 현금 7만 원 주고 사. 살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거죠. 근데 길로틴 저거 아니면은 살 수가 없죠. 길로틴 제작으로 되나요? 스킬북에서 길로틴이 리퍼 쪽에 가가지고요. 아, 길로틴 만들면 되네요. 아, 그 스킬북 조각수가 15,000개 들어갑니다. 이 스킬북 조각수 15,000개만 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스킬북이 내가 가진 게 있나? 스킬북 조각 저거 모으려면은 저것도 한 세월이라 돈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저렇게 그냥 사버리는 게 낫죠. 저거 하려는 것보다. 근데 좀 비싸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 가격대가, 와, 이거 뭐 금속 히든 블레이드 이것도 똑같잖아요. 보세요. 살라면 살아. 살라면 살아. 예, 2000 다이아 올려놓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저것도 판게 수량이 없어가지고 제가 얼른 사가지고 저렇게 올린 거고요. 서스트가 230다이아. 와, 이거, 얘는 왜 이렇게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이게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은 사실 서스트 같은 경우 21개는 좀 많긴 하다. 이런 것들,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 금서 데스비전 이런 거 6개밖에 없네요. 최고 348다이아 이거 다 사버려가지고 500다이아 팔면은 팔립니다. 예, 다이아 있으신 분들, 이게 리니지 방식이잖아요. 예, 리니지 할 때도 뭐돈 다이아 많으면 그냥 확 사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내 걸로 그냥 내거 아니면 없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정도로 다이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싼거 있으면 사가지고 예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닝 소울도 팔고 어둠의 가본 7짜리 이거 그 10다이아 올린데 그래도 팔렸네요. 그리고 명중 하나 주 써가지고 86다이아 레이스 스턴 요것도 주 써서 49, 34 이렇게 각성 방어구 강화 주문소 어디서 하나 주 썼더라고요. 그래서 34다이아 올렸고요. 예, 이런 식으로 10다이아, 90다이아 요거 요렇게 한푼두푼 모아가지고 아 포세이돈이랑 그림자 이류는 예 선물 받은 겁니다.
예, 저를 보고, 예, 길드장 마스터님이 예,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2400다이아 이렇게 모았네요. 또 모으면은 또 그걸 또 사가지고 제가 또 채우고, 뭐 물건도 사고, 네, 요런 주제가 좀 올리기도 하죠. 이거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7짜리가 10다이아면은 10다이아 떨어질 때까지 저는 안 하려고요. 이거 뭐, 굳이 데미지 5, 잠깐만. 8짜리가 10다이아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이거는 8짜리는 이거 살만하네요. 10다이아니까. 이거는 사가지고, 네, 등록. 네. 10다이아 정도는 전 삽니다. 너무 쫌생이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요, 뭐, 예, 7이나 8이나 10다이아 될 때까지 뭐 딱히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결국 가격은 다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7다이아, 7도 15, 18. 저도 비싸. 나좀 있으면 다 10다이아 할 건데, 뭐. 저는 급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랭킹에 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순위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죽은 자 바이블 19, 20, 이것도 10다이아 다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물건은 이게 이제 하는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예, 폭풍의 바이블, 맹수의 바이블. 그리고 바이블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그 사이드를 안 쓰냐, 그 얘기하시던데,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보는 바람에, 태양왕 이건 뭐가 18,000원이냐? 15강 했다고 18,000 다이아 왜 파는구나. 와, 비싸다. 15강 18,000 다이아. 이거 14강인데 2만 다이아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뭐, 여기 뭐, 꽂아놨나? 여기는 소켓이 없던가? 왜 이러지? 없지? 무기 바이블, 사이드를 보면은, 사이드, 각성, 이거 11,000원밖에 안 하네. 각성, 예, 활용의 사이드, 네. 예, 와, 다들 쓰시던 거네요. 재련 보세요. 재련 이렇게 돼 있는 건다 쓰시던 것들입니다. 이건 안 쓰던 거네. 그냥 만들어 놨네. 누가 팔려고 15 각성이 활용의 사이드를 만들었었네요. 요거 11,000다이아면은 이거 쓸수 있네. 와, 좋다, 이거. 와, 이거는 마법 데미지가 없네요, 아예. 용 추가 데미지는, 야, 활용의 사이드 이거 괜찮다. 11,000다이아? 야, 이거 돈 모이면 저거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저걸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악령의 사이드 70다이아, 폭풍의 사이드 105다이아. 이것도, 예, 이게 가격대가, 네, 이것도 좀 떨어지겠죠. 7짜리가 160다이아씩이나 하니까. 사이트도 이거 한번 볼까요? 아직 사이트도 비싸네요, 여기도. 예, 아직 많이 비쌉니다. 좀 이따 가격 떨어지면 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성 타나토스 있어 59,000, 예, 5만, 6만, 5만. 야, 옛날에는 이거 가격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쵸? 각성 소울테이커 75,000, 네, 많이 싸졌습니다. 나머지 것들 보면은 뭐 용살자만 해도 용살자 얼마나 그 랜서들한테 좋은 거면 15 용살자가 4,200이네요. 와, 이거 뭐야? 뭘 붙여놨지? 아, 체력 하나 붙여놓고 나머지는 그냥 띄워놓기. 그러니까 희귀, 원기 마법소 이런 걸 일반 걸두개 꽂아놓으셨네요. 와, 4,200다이아? 와, 이거 혹한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잠깐만, 명중 20. 아, 명중 20 됐죠. 이거에 무기에 명중 붙어야 됩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초고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무기에 명중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와, 이거 뒤에 거 비싼데 이거 4,200원 싸다. 최저 거래가 400다이아. 그러니까 이게 4,000다이아에 팔려고 하셨다. 공 하나 적게 붙이셨네요. 그쵸? 400다이아 산 사람 대박이다. 부럽다. 최고 거래가는 2만 다이아. 와, 한때 2만 다이아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잠깐만, 제일 비싼 거는 이거 뭘 꽂아놨지? 와, 그쵸. 이렇게 영웅을 꽂아놔야죠. 보석 잘 박아놨네요. 그래도 3만 다이아 너무 비싸다. 4,200 다이아도 있는데. 야,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요? 4,200이면 정말 싸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헬보드 쓰는 사람들은 다 이게 필요한 거라서요. 물론 그 상위 걸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 괜찮다. 미네랄 보고는 완전 다 죽어버렸겠죠? 8700다이아? 이게 왜 8700다이아나? 예? 미네르바 보고가 용살자가 있는데 차이가, 이 악마추가 데미지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아는 쪽은 헬버드 쪽밖에 없다 보니까요. 헬버드 쪽에 이랬는데 이건 너무 막 끌린다. 4200다이아가 너무 끌리네요. 이게 13 몇부터죠? 10부터 다2% 아니에요? 2% 1%까지 가는가? 강화 확률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10부터는 2%일 겁니다. 여기서 강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주문서를 제가 그 이상으로 안 해가지고, 여기서 무기를 넣어보면, 12짜리 넣어보면 확률 2%거든요. 계속 2%인가? 아니면 1%까지 떨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2% 확률로, 와, 그러니까. 이거를 2% 확률로 성공만 한다고 하면은 15까지는 만들 수 있겠죠? 예, 15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300 계좌 날라가잖아요. 이게 가격이 얼마죠? 이게 각성 무기 강화 주문서도 지금 비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성모품에서, 기타에서 각성 무기 주문서가 지금 29다이아네요. 29, 29, 29, 30, 34, 40. 예, 뒤쪽 40다이아 선을 지금 유지하려고 여기 지지 세력들 보이시죠? 이게 꼭 주식 같습니다. 지식 세력들이 40다이아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애들이 좀 빨리 팔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이 무려 10다이아나 낮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 받을 수 있는 게 퀘스트에서, 미션에서 보면은 저게 나오는 게 있나요? 이게 뭐지? 각성 주문서 선택 상자. 여기서 하나 주잖아, 하나. 하나짜리 50개, 50장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추가 미션 다 하면 50장 받으니까, 저 강화 확률 2% 뚫으려면 힘들잖아요. 요거는 150개 주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5주를 잡으면은 250장에다 요거 하면은, 400장 정도 받을 수가 있네요. 400장. 예, 400장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400장으로 저거를 다 강화시키기가, 각성 여기에 옷들이 많이 있는데 다 강화시키기가 힘들잖아요. 확률이 2%밖에 안 되는데 뒤쪽에 가면은. 그래서 맥스 만들기 힘드니까 아마 거래소에서 고래분들은, 돈 많은 형님들이나 고래분들은 저기서 다 구매를 할 텐데요. 주말이 되면 또 가격이 오르는 게 있죠. 기타 쪽에 가서, 이동 주문서 어디 갔지? 소모품 쪽이던가요? 전체 소모품에 들어가면은 요 배신자의 무덤이, 지하 기도원이 지금 20, 15 다이아로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주말 되면 또 오르잖아요. 주말 되면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데요. 지금 23 다이아, 24 다이아 그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20 다이아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지하 기도원 같은 경우는 15 다이아인데요. 지금 보면은 17 다이아 선으로 이렇게 지지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17, 18 다이아 안될 거고 17 다이아 선에서, 예,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요 밑으로 판매하면 빨리 판매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요거 20다이아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덤, 23다이아에 보면은 50개, 30개 보이죠? 23다이아. 지지 세력이 23다이아 수준이니까 20다이아 수준은 꼭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균 최저 가격이 얼마까지 될까요? 0.1다이아? 이거 누가 이렇게 올린 거지? 0.1다이아에 올리신 분들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배신자를 저렇게 돌만한 게, 저기를 돌고 나면은 뭐랄까, 저만큼 보상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지하기도원도 안 돌았네. 여기 지하기도원을 먼저 도는 게 낫겠죠? 여기 도는 것보다. 예, 요거는 조금 이따 돌고, 지하기도원 먼저 가가지고, 예, 사냥을 하는 게, 잠깐만, 이게 얼마를 주지? 너무 숫자가 빨라가지고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2억. 경험치 12억씩 주네요, 여기가. 타락한 곤충 두둥지 3층이 12억이니까, 여기는 얼마 주지? 치아 기도원에,
아, 지하기도원 저금 뚜둑이 맞아가지고요. 자꾸 죽이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서버, 사 서버도 PK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12여기, 아까 12여기 있으니까 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주지? 얼마 주는 거야? 잠깐만요. 아이고, 5억 주네요. 5억, 6억. 12억이니까 이 절반 주네요. 경험치가 저기에 절반이네요. 왜 이분 옆에 세 번이나 떨어졌어? 절반밖에 못 받지만은 그래도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아이템이 잘 나오니까요. 좋은 아이템들을 먹기 위해서는 이거 왜 이렇게 렉이 심하대요? 사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여기다 세워놓고 설정해서 10m, 10m로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 방해 안 주고 사냥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사냥을 돌릴 거고, 변신 쪽에 뭐가, 변신 쪽에 확정을 좀 받아야겠, 영웅 확정 선택. 예, 전설 확정 선택.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컬렉션들도 있더라고요. 그 컬렉션도 지금 모아야 되는데, 전설 쪽에 뭐 나왔죠? 뭐가 나왔지? 레아, 마로니에, 탈라샤, 로이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영웅 쪽도 뭐, 영웅도 다못 모았는데? 영웅도 아직 모아야 될게 한참 있습니다. 어이구, 이게 뭐, 하나도 못 해가지고, 희귀 쪽은 다 있죠? 새로 나온 거 없죠? 영웅 전설 채워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로 나오는 거는 저기서 아마 제작 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제작에 이번에 나온 게 기타 탈피스 조각으로도 만들 수 있던가? 변신 카트 제타, 아링, 주디, 아이 요런 거 있잖아요. 네, 탈피스 조각 와 100개씩 들어간다. 아 차오, 겨울 남자, 뜨거운 남자, 제타 뭐 이런 것들. 예, 변신 카드. 와 로이사, 탈라사, 마루샤. 마루니에 대한 이거는 이걸로밖에 안 나오죠? 얘가 지금 다른 데를 조합으로도 나오나요? 특정 변신 캐릭터 획득 로이사 대야. 아마 저기 조합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카드로 제가 이거 다 했는데 혹시 형님들 중에서 이거 조합해가지고 뽑으신 형님들 있는지 예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아마 이거 합성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얘들이 이제는 조금 더 뭐랄까 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좀돈좀 게임을 더 오래 플레이하게 할까. 그 이번에 들어가신 아마 새로운 기획자분이 거예요. 왜냐면 기존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게임을 더 오래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이번에 쓴거 봐서 기존에 이제 개발자분이 나가셨거나 아니면 교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훨씬 잘된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개발자님. 왜냐면 기존 개발자님이 또 우리 게이머처럼 고인물이 됐어요. 고인물이 돼서 해결안을 못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이제 교체됐는지 어찌됐는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많이 바꿔놓으셨고요. 좀 파격적인 형태도 좀 많이 보이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재밌게 많이 바꿨다. 덕분에 포켓 유저도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고요. 잠깐만 이거 전설 이거 카드라든지 이거 클래스별 무기 선택 상자 전설 5방어 이거를 잠깐만 이거 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내가 이걸 써야 되는데 아 얘가 받아선 안 됐던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다들 무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제가 중수만 돼도 이거 이상 쓰지 않나요? 제가 중수잖아요. 중수 때이 정도는 다 각성 끼고 있는데 고수님들은 이게 필요 없을 거고 그쵸? 그리고 뭐 전에 거신의 가도 아 거신의 가도? 아 그래도 이 거신의 가도를 껴가지고 장비 효과를 보는 게더 낫나? 거신을 끼면은 어떻게 되지? 각성 용의 방어구, 용의 방어구, 10년의 방어구, 마지막 거 착용하면은 상태 이상 저항 5밖에 안 오르는데 제가 이걸 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각성도 아니고. 아이고, 눌러버렸나? 아이, 크. 아우, 바보 같아. 그냥 눌러버렸네요.
그냥 귀속 이거 여기 두지 말고 이거 저 쟤한테 옮겨줘야겠다. 제가 92레벨 캐릭터한테 얘는 옮겨줘야겠네요. 이브라고. 네. 지금 요 얘를 지금 현재 육성 중에 있다 보니까요. 이거 근데 요거 강화해서 7을 만들까요? 이게 아 6을 만들까요? 강화 4, 5. 아, 이것도 5까지 띄운 거구나. 이거 축복하고 이거 저주 발라서 6 만들어봤자 크게 소용없잖아요. 그럼 이게 얘 가격 많이 떨어졌나? 아, 도감에 집어넣으라고. 아, 안 되면 도감에 집어넣으면 되긴 하네요. 근데 도감은 이미 채워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도감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감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심연의 방어구 이걸 모은 사람들한테는 뭐 딱히 크게 매력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도감에 뭐가 뿌리 들어와 있네? 아, 여기다 끼워 넣어라. 그쵸, 뭐. 근데 저같이 중소도지 이미 다 끼워 넣었는데, 아, 이게 아마 초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예, 뭐 신규 유저분이나, 예, 그런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요거는, 예, 아,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신자의 무덤 충전시켜 놓고요. 네. 오늘 플레이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뭐, 새로운 뭐, 변신이나 이런 게좀 나오긴 했고요. 퀘스트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퀘스트 깬다고 막 정신없이 보내던 시간이 좀 사라졌습니다. 사실 카드 이거 좋긴 한데요. 급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스킬북 조각서랑 경험치, 그리고 요 가루. 예, 요 가루 정도. 네, 몬스터 처치라든지 씀씀이 뭐야 하루에 3천만 원 쓰라고 3천만 원 쓰면 요거 주는 게 이게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뭐 여기도 주간 길드 기부 15번 해 하면 요거 주는 거 잠재 경험치 요런 거 글쎄요 딱히 뭐 몬스터 처치하기 요런 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A게임TV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